오늘의 히든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마술사님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순환매로해서 예상되는 종목을 제가 뽑아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바로 모트렉스라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모트렉스, 우리한테는 이제 자율주행 기업으로 해서 테마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이러한 24조 투자에 대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많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트렉스는요, 우리한테는 제가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차량용 이제 기술,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이러한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예요. 그래서 차량 내장 옵션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이슈는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시 말해서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에너지, 재료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보면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모트렉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순환매로 지금 계속 전기차 충전 관련으로 해서 지금 순환매를 보이면서 주가는 관련주들이 많은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인 모트렉스 EV를 통해서 완속 충전기를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화면에 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60기가와트, 그다음에 7기가와트 이러한 지금 급속 충전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과 이미 MOU를 체결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현대차에서 바로 24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현대 엔지니어링과 이미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충전 이제 이러한 전기 충전소가 이제 앞으로 더 확대가 될 텐데, 그때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순환매로 해서 무선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수혜를 보게 되고, 아직은 시장이 알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들 자율주행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로 전기차 충전해서 많은 상승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바로 PBB. 좀 글씨가 좀 작게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이게 제가 사진을 뽑아온 겁니다. 요즘에 좀 우리 앵커님도 이렇게 액티비티한 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차박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차박이요? 네네. 저 차박 해본 적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차박도 있고요. 그다음 캠핑 요즘에 많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게 보시다 보게 되면 차에서요, 이게 차박,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게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트렁크 쪽에 이렇게 열면서 이러한 위치를 바꾼, 다시 말해서 이 PBB라는 건 목적형에 대한 이러한 차량을 활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회의를 위한, 그래서 이게 핸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러한 회의 테이블로서도 활용이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는 이제 좀 시작인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24조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바로 29년 만에, 제가 전일 말씀드렸죠, 기아차의 새로운 공장을 요번에 구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바로 이러한 PBB, 이러한 차량이 생산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트렉스와 이미 내장에 대한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기대감,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PBB에 대한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쌍용차도 지금 이제 바로 전기차 생산을 하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건데 제가 이번엔 기사를 뽑아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지금 현재 기사는요. 바로 쌍용차 하반기 이모션 생산 재기할까라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배터리 팩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좀 이렇게 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러한 생산 차질에 바로 모터렉스와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22년 7월 걸 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시화가 되는 게 올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이 된다. 다시 말해서 숫자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제가 기간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건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자 제가 그래서 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안 갈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기간이 단축이 되고 재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관련주 차후에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모멘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은 지금 많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물론 이제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눌려서도 공략을 해야 될 지점이 있고 따라 붙어야 될 그러한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보시게 되면요 현재 약 한 금일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한 이러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러한 사용 이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한 8% 고가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이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래량, 다시 말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붙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을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금일 일단 저가 좀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저와 같이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얘기, 대화를 나눠보시고 공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조금 한번 늘려볼게요. 연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연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한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63%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꼬리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주봉과 일봉 다시 한번 연관을 시켜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포착되는 부분이 요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구간을 시가로 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 겁니다. 요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의도된 부분이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미 관심을 가져서 요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그 모터렉스를 기존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나 보유자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을 강력한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연봉에 대한 꼬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매물대가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나머지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